가족의 역사가 담긴 옛집에 새 집을 더했다? 북유럽 스타일의 깔끔한 인테리어. 오래됐지만 새롭게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된 근사한 집으로 지금 가볼까요? 새싹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인사하는 따뜻한 봄날, 나지막한 산과 넓은 들판이 펼쳐진 마을에 오늘의 마이맨션이 있습니다. 유혜정 리포터, 그녀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더 바빠집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기요미가 아니라요, 그냥 1이 되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집일까요? 자, 그 수수께끼 지금 풀러 가보시죠. 1 더하기 1은 기요미. 따스한 봄볕에 꽃망울이 톡톡 터지고 있는데요, 목련꽃이 환하게 밝히고 있는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향숙 충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울타리마다 개나리가 가득 핀 이 집은 결혼 41년 차 주인공이 인생 2막을 함께하기 위해 2년 전 새롭게 둥지를 튼 곳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은 시부모님이 오래전 직접 짓고 살던 집이라고 하네요. 사방이 모두 다른 느낌을 주는 집, 규모부터 알아볼까요? 대지 면적 1983.47제곱미터, 연면적 224.79제곱미터의 2층 집입니다. 방 4개, 거실 2개, 주방, 서재, 욕실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낡은 집을 살려서 증개축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바로 2층 올라가는 문이 있어요. 오, 네. 오, 신기하다. 이쪽이 전부 계단 아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 아래 공간을 살려가지고 아기들 놀 수 있고 책도 보고. 귀여워요. 여기는 또 있는 그대로 모양 살려서 이렇게 책상을 해가지고. 아, 개인 공간을 모두 활용하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뒤로 보시면 이제 부엌과 신업을 연결하는 아치가 두 개가 양쪽에 있죠. 네, 이렇게 딱 두 개가 있네요. 또 이쪽으로 보면 이제 주부가 이렇게 식구들을 마주 볼 수 있는 아일랜드의 특징을 살려서. 오, 그러네요. 여기가 이제 대화와 소통의 공간이죠. 이게 다 네, 넓으니까 네.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이렇게 살짝 뒤돌아서 보면 네. 이쪽에 되게 예쁜 상수여도 보여서 네. 너무 네. 멋있어요. 여기 통하는 문인데 이 공간은 또 어떤 공간이에요? 네, 저희들만의 이제 공간이죠. 부엌에는 어머니가 계시고 신혼에 저희 부부가 살고 있고요. 여기는 서재죠. 여기는 이제 침실로 가는 통로에 이쪽은 드레스룸, 드레스룸? 네. 이쪽은 화장실. 와, 욕실 타일이 정말 예뻐요. 네, 여기가 침실입니다. 와, 침실은 유독 되게 그 빛이 많이 받네요. 네, 저희가 좀 뷰를 좋아해서 이렇게 큰 창으로 했는데, 제가 이게 한 17년 동안 갖고 온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늘 보고 있어요. 얼마나 보셔도 끝없으시겠어요. 목련을 닮은 우아한 집, 겉보다 속이 더 넓고 아름다운 이 집의 사연 좀 더 들어볼까요? 선생님, 제가 듣기로 이 집의 역사가 좀 깊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처음에 터를 잡고 이제 살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저 이렇게 4대째 내려오는 거지요. 4대째 내려온 집이에요? 그렇죠. 1800년대 진 거니까 처음에 진 게 이제 초가에서 초가를 지붕으로 양철로 바꿨죠. 그 다음에 이제 양철로 바꾸고 나서
헐고 이제 쳤어요. 세 번째라고 보면 되겠네요. 해마다 초가 지붕을 고치던 시절도 있었고 새마을 운동이 있던 시절엔 슬레이트로 지붕을 개량했는데요. 일가 친척이 모여 집에서 잔치를 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반짝반짝한 새 양옥집을 지었는데요. 주인공의 아이들과 친척들이 집 곳곳을 누비며 놀았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런 소중한 집입니다. 참 좋다. 아버님이 저 앞에 집을 지으신 지 한 30년 됐는데 살아봤어요. 시험적으로 다락에서. 아주 2층. 그랬는데 이 자연의 변화와 함께 살아간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집을 좀 더 져서 우리도 같이 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옛날 집들은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집을 있는 그대로 살리고 그거랑 연결시켜서 이렇게 짐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의미가 있게 됐지요. 더더군다나 추억을 지켜주셨네요. 제가 신씨 집안의 역사를 지켜줘서. 얼핏 보면 한 채 같기도 하고 앞 뒷집 두 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디가 구옥이고 어느 쪽이 새로 지은 집일까요? 기와 지붕이 얹힌 2층 구옥은 1988년에 주인공의 시아버님이 지었고요. 그리고 단층으로 된 집은 주인공 부부가 2017년에 새로 지었습니다. 물론 집을 새로 지으면서 구옥도 새롭게 고쳤지만 다락방만큼은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주인공 부부가 집을 고치기 전 1년 동안 미리 살았던 다락방. 이곳의 백미는 베란다에서 보는 경치인데요. 와, 정말 멋집니다. 들어오는 순간 계속 저것도 예쁘고 아니 저것도 예쁘고 이게 예쁜 건 특성인데 컨셉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컨셉으로 인테리어 하시는지요? 컨셉은 미니멀리즘입니다. 아, 미니멀리즘이요? 네. 장식적인 요소는 좀 많이 배제를 하고 그 가구나 아니면 어떤 그림의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깨끗한 바탕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화려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테리어의 완성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시점이 아니고 이제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구도 들여오고 생활하고 있었을 때 모습이 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공사가 끝났을 때는 너무 장식적이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좀 과해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는 화려할지 몰라도 이것저것 계속 추가적으로 그쵸. 들어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살다 보면 살림도 계속 늘어나고 처음에는 안에 들어가 있던 짐들도 계속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꺼내놓을 때마다 이게 잘 어디 가도 괜찮게 어울려지더라고요. 김준건 판화가의 작품을 비롯해 오래전부터 소장해온 예술 작품들을 집안 곳곳에 배치했는데요. 잔잔하게 멋있습니다. 그 인테리어도 구옥과 신옥 간의 그런 막 구분 지을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마감재 톤을 조금 바꿔줬는데요.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바닥으로 좀 구분을 지어줬고요. 구옥하고 신옥을 붙여서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하나의 마감재로 오다 보면 하자의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제 두 개의 공간이 좀 합쳐진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의 취향도 이제 두 세대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무래도 바닥이 좀 밝고 그런 걸 좋아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여기 조금 진한 색깔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둡게 이러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밝게 해드리니까 그게 마음에 드셨고. 우리나라 주택에서 흔치 않은 둥근 아치를 인테리어 포인트로 두었는데요. 정말 예쁘죠? 특히 눈길 가는 건 2층 계단 아래 공간인데요. 작지만 알찬 공간이 특히
특별합니다. 선생님, 저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네.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네. 너무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손자, 손녀가 오면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에요. 네, 보통은 이렇게 계단 밑이나 짜투리 공간은 창고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런 공간을 계획을 하신 건가요? 이제 여기를 막으면 이 공간이 좀 답답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멋있게 해주셨어요. 알아서 척척 네. 딱 멋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네요. 근데 옆에도 이런 네. 비슷한 공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이제 옆에는 이제 앉아서 독서를 할 수도 있는 그냥 좀 그런 개인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봐요. 약간 독서실 느낌도 나고. 네. 네. 괜찮은데? 집 안에 있어도 좋지만 봄엔 역시 햇빛이 유난히 가득한 집 앞 정원이 최고죠. 봄볕에 장독 속 간장이 맛있게 익어가고 탐스러운 목련꽃에 세상이 다 환해집니다. 40년 동안 대학에서 교수를 일한 주인공. 특히 청주의 음식인 반찬 등속을 연구한 분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서재와 주인공 참 잘 어울립니다. 책이 네. 진짜 많아요. 네. 서재로 사용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한 40년 했다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줄여도 이 정도는 남았어요. 아, 네. 더 많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 창으로 보면 저쪽 네. 거실에 저희 어머니가 잘 계시나 보기도 하고 이게 또 뚫려가지고 마당도 살짝 보여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햇살도 받으시지만 그것도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그쵸. 생각이 있잖아요. 이 창과 창으로 이렇게 시선을 주고 받으면서 또 살펴보시기까지 하니까 네. 일석이 준비되고 그렇죠. 아흔의 시어머니를 돌보는 60대 며느리. 신옥의 붉은 고벽돌과 구옥의 붉은 벽돌처럼 다르지만 비슷하고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 집처럼요. 낡을수록 더욱 정이 들고 함께 나이 들어가게 될 집. 그래서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선생님, 오늘 이 집 구경은요 정말 구석구석 하나하나 놓칠 수가 없이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집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우리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요 가장 그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는 안락한 생활, 그리고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제 느낌이 좀 편안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처 같은 그렇지. 곳, 그게 집의 의미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께서는요? 나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집은 그런 것이다. 일반적인 집의 개념과 함께 내가 나한테 항상 끊임없이 뭔가 창작하게 하는 발전소 같은 곳?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집이 또 가족들과 함께 꾸준히 이렇게 또 오랫동안 지켜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창작하시면서 안식하시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할게요. 네. 오래되고 낡은 건 무조건 허물고 새로 짓는 요즘. 이와는 반대로 가족의 역사와 추억을 오래 간직하며 살기 편한 집으로 증개축한 주인공. 이야기가 있어 더 아름다운 집.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가족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이는 집. 마이 맨션! 잠깐만 우리 이제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메이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